그리스도인이 태어나고 우리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 기초가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구원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변치 않는 사실, 그 사실 위에 믿음의 집이 지어지지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 세례받고 우리 공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 안에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지식적인 내용들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직접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겪으며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 있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분이 몇 살인지 압니다.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압니다. 혹은 그분이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경력을 가졌으며 어떤 능력이 있으시고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면 맞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인데 뭔가 좀 부족합니다. 객관적 정보가 많이 있다고 그 아버지에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나보다 부자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분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더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에서 물으면 그렇게 대답할 때에 아버지를 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분은 겉으로는 굉장히 무뚝뚝하신데 참 정이 깊으신 분입니다. 목소리 톤이 굵고요. 참 웃음 속에서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용돈도 잘 주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아버지를 아는구나. 이 앎은 지식적인 앎이 아니라 그와의 체험 속에서 알게 되는 그런 종류의 앎입니다. 즉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이고요. 관계 속에서 체험된 그런 지식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도 이런 관계 속에서의 앎이 꼭 필요합니다.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앎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더 친밀감 있게 사랑과 신뢰 속에서 성숙한 만남의 관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는 만날 수 있고 경험하게 됩니까? 먼저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신뢰의 관계를 구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로서 자녀를 기를 때도 자녀와의 신뢰 관계 속에서 그가 성장하고 아버지는 자녀를 알고 자녀는 아버지를 아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아이가 어릴 때는 참 보면 아주 작은 일부터 다 도와주고 신경 쓰며 키워갑니다. 다리에 힘이 붙어갈 때 우리 걸음마도 시키지요. 또 음식을 먹일 때도 이런저런 것을 먹여주면서 그가 여러 종류의 맛을 체험하고 그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뭘 싫어해도요, 자꾸 체험시키면서 그것을 적응하게 하고 그것을 체험하게 하는 걸볼 수가 있지요. 참 보면 그 아이들이 처음엔 그래서 적응하지 못하다가 조금 시간이 되면서 성숙해 갈수록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맛보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꼬마들 키울 때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잖아요. 먹일 때도 애들한테 국을 딱 타주면서 국에다가 맛있게 파를 송송 썰어 넣어주었습니다. 근데 애들은 그걸 먹을 때 이상하게 젓가락질을 배우려고 그랬는지 모르지 젓가락 파만 골라내요. 이렇게 쏙쏙. 아니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어릴 땐 모르죠. 그러나 조금 지나서 이것이 어떤 맛인지 알 때, 그때 이 맛을 그것 때문에 넣어줬구나라는 걸 깨달을 겁니다.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었는데 그 좋은 건지 모르고 징징대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생전 처음으로 이상한 것을 식탁 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굴이라는 것을 어머님이 딱 갖다 놓으셨는데 옛날엔 굴이 비쌌어요. 그렇게 생으로 된 굴을 맛보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충남 홍성 출신이라서 그 어리굴전 많은 동네거든요. 그 광천의 굴 맛있습니다. 어쨌든 그 동네 출신이라서 이걸 맛보여 주고 싶은데 어디서 귀하게 생으로 된 굴을 가지고 와 가지고요. 많지도 않았어요. 조그만 접시에 딱 담아 놓고 나서 어머님이 드시고 싶지만 우리 삼형제에게 먹어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서 우리는 생전 처음 보는 이상한 물체를 보고서 그 앞에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에 쓰는 건가? 콕콕 찔러보니까 물컹거리고, 뭐 이런 이상한 생물, 냄새를 맡아보니까 희한한 건데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하나? 안 먹어요. 그런 거죠. 아, 처음 보는 거니까.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걸 자꾸 먹으라고 강권하고 권면하시다가 아, 최후의 수단을 걸었습니다. 이걸 먹으면 10원을 주겠다 그러셨습니다. 저희 또래는 압니다. 10원이 얼마나 그 큰 돈이었는지. 어릴 때 10원이면 아침에 5원어치 사 먹고 오후에 5원어치를 사 먹으면서 하루의 행복을 보장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10원을 주겠다. 그런데 10원에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겨우 거의 반 협박 비슷하게 해서 겨우 눈물을 머금고 고추장을 찍어서 이렇게 먹어봤는데 아 그때는 그 넘기기 바빴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굴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압니다. 생으로도 먹고 쪄도 먹고 튀겨도 먹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왜 좋은 것들 그때 몰랐을까? 예, 어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건 뭐냐면요,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꼬맹이를 데리고 놀이터나 뭐 이런 데 가보면은요, 가끔 높은 데 이렇게 그 외줄 타고 옆에 손 잡고 이렇게 가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한테 시킨 적 있어요. 타봐라. 남자는 호연지기가 있어야 된다. 한번 가봐라. 아주 기겁을 합니다. 제가 약속을 합니다. 네가 흔들리면 내가 뒤에서 잡아주겠고, 네게 넘어지면 내가 붙잡아서 너를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 근데 아이가 안 올라갑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그겁니다. 아, 이 아이가 겁이 많구나, 두려워하는구나. 근데 또 하나 생각한 건 뭐냐면요, 이 아이가 아버지의 능력을 100% 신뢰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아이가 넘어질 때 잡아줄 자신이 있었습니다. 흔들릴 때 옆에서 견고하게 해줄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방금 오늘 본문을 그대로 찬양으로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하나님 목자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찬양하고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멘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진짜 고난이 닥치면, 문제가 생기면, 아,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감각을 신뢰하고 나의 미숙함을 더 신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 때에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에서 분명히 나와 있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본능의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이 제일 먼저 앞서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로 진리인 줄 깨닫고 그 믿음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의지하거나 내 경험의 미천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분이 계심에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걱정에 길들여진 삶입니다. 염려 중독과 같아요. 모든 일에 범사에 근심합니다. 염려도 일종의 묵상입니다. 안 될 것을 묵상하고 잘못될 것을 생각하고 그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를 묵상할수록 걱정은 더 커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요, 염려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져서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형편없이 부족한 나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 삶을 맡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맡겨야 됩니까? 한 절반 맡기면 되나요? 아닙니다. 한 90% 맡기면 됩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95%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100%를 주님 앞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 줄 알 때 몽땅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하시고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우리가 신뢰하길 바라시면서 피할 길도 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왔는데 다시금 그 자기를 놓아줄 것처럼 보였던 애굽 사람이 추격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옵니다. 그 사이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홍해 앞에서 우리는 죽었다, 망했다, 돌아가자,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우리를 죽이려는가, 그런 반응이 있었죠. 하나님 원하시는 반응이 그게였을까요? 원망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낙심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반응이 그게였을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지만 이전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불가능 가운데도 나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원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홍해 앞에서 좌절하고 적군 앞에서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홍해 아래 바닷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만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것이 있었어요. 홍해 아래로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다 밑으로 길도 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아,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죠. 아, 처음부터 길을 확 내주시고 믿으라 그러시지 왜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믿기만 하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침묵하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지 아닌지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뢰했을 때 얻는 기쁨을 맛보여주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후손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 극적인 현장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후손에게 전해주고 알려줍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후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절한 상황 가운데 낙망합니까? 능력 있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벽 속에서도, 어떤 가로막길 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길과 장벽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난 속에는 영적 유익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 선교 역사를 보면은요, 지금으로 상상 못할 궁핍과 환난과 핍박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서도 복음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하죠. 오히려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열심으로 사역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오래 고생했습니다. 투옥당에서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 기간을 2년여를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기간 같아요. 근데 그 기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지름길로 준비하신 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보면 바울에게 나타나서 주님 말씀하시죠.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투옥되어서 오랫동안 있다가 상소에서 로마로 재판받게다 할 때에 그가 로마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꼼짝도 못하도록 수많은 로마 군인들이 그를 호위해서 그곳까지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길이 더 활짝 열려지는 걸 보게 되죠. 우리 인생에 고난을 만났다면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더 의지케 하려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이상화 선수가 밴쿠버에서 올림픽을 할 때 그때 결승 장면을 아주 마음 졸이고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때 보면 그 여러 시드를 큰 그 강력한 선수들은 이리저리 분산에 나눠서 결국은 결승서 만나게 하지요. 그때 함께 뛰었던 선수가 당시 세계 랭킹 1위에 세계 기록 보유자와 금메달을 다퉜던, 그래서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 왜 저런 좀 괴물 같은 능력을 가진 선수와 함께 경쟁하게 하지? 혹시 마음이 약해서 넘어져서 실력을 발휘지 못하고 너무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선수 생활했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력한 경쟁 상대를 만나야 내 능력도 배가 된다는 겁니다. 옆에 실력 없는 선수를 만나면 그 사람만 이기면 되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강력한 대적이 있을 때 그와 경쟁하기 위해서 전략도 짜고 더 힘도 내고 어떻게 탈 것인가를 준비하여서 더 강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지요. 강력한 시험이 다가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려는 계획 가운데 나를 그리로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은요,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이런 일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온갖 고난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의 유익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시편 23편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합니다. 목자는 양의 필요를 합니다. 물이 필요한 것도 알고 또 풀이 필요한 것도 합니다. 그거 채워줍니다. 그의 고백 속에 보면요, 내가 왕이 되었으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아닙니다. 왕이 되어서 수많은 시종과 신하와 공급이 있었기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함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단언코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케 하시고 보호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장 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의 주림도 아십니다. 목마름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품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23장 3절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가 의의 길을 갑니다. 의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세상의 공격을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의롭게 살려면 세상의 표적이 되지요. 고통과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 되는 건 좋지만 더 깊은 헌신은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신자는 되겠는데 나를 제자로 만들진 마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다 할 텐데 나에게 헌신해라, 또 나와라, 훈련받아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분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신자가 된 이상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의의 길이고 누군가 핍박하는 길이지만 그것을 넘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의 길이 구체적으로 4절에 묘사되어 있죠.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 주님과 동행하며 의의 길을 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경험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희생과 고통의 단계를 체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 주만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다. 만사 형통이지만 그 형통의 과정 가운데는 내 분량의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없이 상처 없이 형통함을 하는 것은 내 욕심만 채우겠다는 이야기지요. 예수를 따르려면 분명히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고 그 안에서 목자 되신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도 없다 고통도 없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는 다 해결된다 맞는 말이지만 과정을 생략한 겁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분명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들고서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보상을 받아요. 사망의 골짜기, 십자가의 희생 이것을 체험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보상이 주어집니다. 자, 23장 4절 후반에 뭘 얘기하냐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속에서 무엇을 체험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분의 지팡이가 있고 그분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걸 깨닫습니다. 지팡이는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 막대기는 하나님 말씀과 분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잘못 가는 길이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주님이 인도하시기에 오히려 이 길이 지름길이 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장벽 앞에서 부정적인 사람은 걸림돌로 여기고 원망하며 탄식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디딤돌로 여겨서 넘고 깨자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더 넓은 시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5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배차차 차려주셨다.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 내 잔이 넘친다. 믿음의 고백이지요. 고난족이 있을 때 사단막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뛰어넘고 이길 때에 그 원수는 나를 지켜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를 위해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 상은 뭐 잔치상 같은 상이 아니라요, 그 고원지대에 있는 넓은 풀밭을 표현한 말인데 사단막이는 접근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린 그 넓은 풀에서 주님 주신 꼴을 먹는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원수는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곳에서 주님 주신 은혜와 풍성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루며 하나님의 부신 넉넉한 은혜의 장소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그 장소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장 6절에는요 더 깊은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경험을 했을 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잠깐만 도와주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다. 나와 평생 동행하시는 분이다. 그뿐 아닙니다. 이 나의 평생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죽은 이후도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이 땅의 삶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난 모든 고난과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 도구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자,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것을 보면은요 연단이라고 하지만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만드세요.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은 너를 권하는데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이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이 있습니까? 불 가운데 연단받아 정결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23장 6절에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갔을 때 이것이 제일 행복한 삶이구나 하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 문제 없는 평안한, 시험도 없고 늘 잔잔한 그런 삶을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늘 나와 있거든요. 고난도 있고 파도도 칠 거다, 어려움도 있고 아마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힘든 일도 있을 거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깨달을 것이다.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소망을 두고 사는 성숙한 신앙이 될 것이다. 그건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매일매일의 믿음의 도전을 넉넉하게 감당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